안녕하세요. 아이빌리 TV 최필입니다. 그동안 프리연습 영상을 올린 적은 없었는데 이런 영상을 또 올려달라는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5이닝 프리연습 중에서 그나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초이스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각의 배치에서 나라면 어떤 초이스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청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초구를 주로 앞돌리기로 치는데 확실히 뒤돌리기보다 다득점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물론 뒷공을 생각 안 하면 뒤돌리기의 득점 확률이 높지만 초구를 다득점하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앞돌리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어중간하게 공이 모였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툭툭 치는 편이에요. 좀 더 신경 써서 치면 두 개 칠 거 세 개나 네 개 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지인들과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배치까지 시간 겐새를 잡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스의 기본 두께는 약 4분의 1 두께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이런 류의 배치들은 대체로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두께를 잘못 친 건 아니에요. 당점을 좀 더 올려서 쳤어야 됩니다. 이렇게 수구와 일적구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상단회전이 충분히 발생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점을 좀 더 올리거나 두께를 약간 더 두껍게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죽여치기로 득점해 주시고요.
일자구의 방향 조절과 회전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공을 모을 수 있는 배치입니다. 아, 요건 애초에 목적지를 좀 잘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쉬운 공략은 또 아니죠. 직접 맞히는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원뱅크로 득점을 해야 되는데 이 각도보다는 이 각도가 더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입사각도상 회전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배치는 1적구를 좀더 두껍게 맞춰야 2적구를 원쿠션으로 득점하면서 공을 모을 수 있는데 1적구를 얇게 맞추는 바람에 이도 저도 안 됐습니다. 여기선 좀 아쉬운 게 3쿠션 길이 안 보였어요. 확실히 2쿠션보다는 3쿠션 걸어치기가 더 확률이 높아 보이죠? 아, 이건 진짜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보시면 1적구를 조금 두껍게 맞추는데요. 이건 의도적으로 공을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간단한 투뱅크 공략은 평행 이동법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 녀석으로 원쿠션을 쳤으면 뒷공이 좀 쉬었을 텐데 굉장히 어이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쳤는지 모르겠어요. 1적구를 두툼하게 치면 노란 공과 키스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려면 1적구를 얇게 쳐서 투쿠션으로 득점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공을 모으기 위해서 1적구를 의도적으로 두껍게 쳤습니다. 이런 억각 원쿠션 배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뒷공이 모일 확률이 높습니다. 옆돌리기를 짧게 칠까 하다가 원쿠션을 쳤는데 이 패치 굉장히 까다로워요. 좀더 좋은 해결 방법이 보이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5이닝을 다 치긴 했는데 조금 아쉽죠? 1이닝만 한번더 쳐보도록 할게요. 국민 모아치기죠? 원 쿠션, 키스샷. 원 쿠션, 그리고 끌어치기 원 쿠션. 또 키스샷.
one cushion. Cushion. 그다음 국민 모아치기. 이런 것들은 가볍게 툭툭. 일적구의 방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수구로 일적구의 왼쪽 방향을 두껍게 맞춰줍니다. 이때 회전은 이적구 방향으로 중하단 3팁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이런 길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샷하는 순간에 회전이 들어가면서 득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배치도 더 좋은 길이 보이면 댓글로 꼭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6이닝 풀이 연습이 끝났는데요. 평상시보다 훨씬 잘친 영상이니까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 궁금한 샷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득공!